우리는 지금부터 정보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정보기술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고도로 복잡하고 거대해졌습니다. 웹, 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등. 그 결과 정보기술 전체를 온전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기술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넓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한히 넓은 존재가 된 정보기술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각각의 기술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를 원심 분리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덩어리를 찾아낸다면 이 복잡한 정보 기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덩어리 중에 하나,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은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은 사용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성능이나 보안이나 편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데이터를 위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구체적인 제품 이름이 아닙니다.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군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MySQL, Oracle,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PostgreSQL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용법은 거의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도 알게 되는 거저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 수업에서는 여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 중에서 MySQL의 기축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MySQL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배운 적도 없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나 PostgreSQL과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 추후에 제작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 오라클,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 MSSQL과 같은 수업에서는 우리 수업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 수업과의 차이점만을 다룸으로써 수업을 만드는 저와 수업을 듣게 될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동작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심장인 데이터베이스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